바라거나 이런 거 있어요? 뭐 그냥 좀 다 좋은데 네. 네, 이미지도 좋고 다 좋은데 방송에서 좀 크게 안 웃었으면 좋겠어요. 웃음소리가 이런 거? 네. 이런 거? 네. 어, 좀 아 네. 정말? 아니 그냥 이미지에 좀 그게 안 맞아서 아, 그래. 아니 진짜 더 크게 웃을 때 있거든요. 있어 있어 있어. 근데 그 에진 씨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방금 저런 걸 이제 아직 모르는 거예요. 방송에서 크게 그쵸. 안 웃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왜요? 제가 왜요? 그랬을 때 아 정말? 그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나갈 거예요. 굉장히 괜찮아요. 저기 뭐 신혼여행도 못 하시겠네. 신혼여행 네. 이제 7월 2일 날 네네. 이제 가는데요. 어디로 가요? 이제 전지훈련 영국으로. 영국. 결혼식 다음 날 떠나요. 바로 가요? 네. 우와. 혼인 신고는 하셨습니까? 아직 못했어요. 아, 이제 25일 날 하려고. 네. 아 25일 날. 네. 아니 그러면 결혼식 영국에서 한 번도 안 해요? 못할 것 같아요. 인사는 이제 가서 인사는 네네. 이렇게 소개를 시킬 수 있는데 또 한 번 하기에 아하.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어떤 그 걸로 선수라고 동료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해주고 좋아하죠 당연히 네. Follow me 혜진아 혜진아 사랑해 혜진아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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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Hello Goodbye 혜진아 사랑해 그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더라요? 이제 영국 운동하게 되시게 되면요. 왜냐면 축구 팬들은 또 그런 것도 많이 걱정하거든요. 네, 이제 2일 날 이제 결혼식 네. 끝나고 2일 날 바로 전지훈련을 해서 네, 네. 이제 한 달 정도 하고 전지훈련 하고 이제 시즌에 들어갈 시즌 거예요. 들어가시고. 네. 아, 어쨌든 혜진 씨가 이제 공식적으로 네.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네. 아줌마가 네, 아줌마 있을 겁니다. 웰컴 투 아줌마. 축하해요. 예. 뭐 네. 결혼한다고 해서 혜진 씨 은퇴하는 건 아니죠? 성룡 선수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. 네, 이제 그런 거가 사실 좀 많이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왜냐면 제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그렇죠. 같이 와야 되니까.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. 아. 네, 이런 계속 하지만 네. 내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있고 네네.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 또 신혼이고 그렇기 네네. 때문에 내년엔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하. 네, 뭐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은 그냥 이제 제가 휴가인 4월부터 2월까지 네. 어,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거든 저는 허락할 수 있으니까요. 네. 근데 저는 네, 은퇴는 저도 바라는 게 아니고 아, 그럼요. 네, 혜진이가 작품을 한다고 하면은 또 네네. 제가 같이 서로 상의해서 예, 할 수 있게 예. 근데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힐링 좀 하시면 안 되나? 너무 힘들겠죠 그죠? 남는 게 없어 에이,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공중에다 다 뿌려 또 저 제가 네. 또 그 저 네. 브라질 월드컵도 있으니까 네. 또 우리가 또 그때 가야죠 네, 브라질 월드컵에 가니까 또 네. 한혜진 씨 앞장 세워가지고 참 이제 한혜진 씨 네. 어때요? 결혼 앞두고 있는데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?